가게에 불이 꺼지고 일터를 나서며 긴장을 푸는 부부.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? 네, 이제 끝나고 퇴근합니다. 부부는 늘 10시가 지나서야 일을 마치곤 하는데요. 힘든 하루 끝에 이들이 돌아가는 곳은 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부부의 보금자리입니다. 늦게 귀가하는 부부를 현관부터 반겨주는 이는 2년 전부터 함께 사는 애교 많은 고양이 똘이. 거실로 들어서면 은은한 향이 감도는 편백 인테리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그런데 이 집의 진짜 자랑거리는 집안이 아니라 밖에 있는데요. 여기 앞이 바다인데 작은 집 건너고 건너 섬이 아니고 육지지. 지금 하양면인데 이 앞에가 바다예요. 근데 아파트가 네. 새 아파트 같아요. 네, 그럼 한 5년 됐어요 입주한지. 그냥 받아가지고. 창문 밖에 바다가 보인다는 갑부의 집. 잘 다녀오세요. 이 아파트가 우리 구르구이 집에서 벌어서 산 아파트예요. 아, 그러세요? 네. 아, 그럼 처음으로 매매하신 거예요? 네, 처음으로. 전세 이런 데 살다가 처음으로 샀습니다.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러겠지만은 진짜 저 목표가 그거 하나 있었거든요. 그거 집, 내 집 마련하는 거. 네. 그랬는데 꿈은 이뤘어요. 근데 집이라는 게 진짜 큰 의미잖아. 그렇죠. 네. 진짜 제가 진짜 살면서 그때 망해갖고 집도 없어서 망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거 이런 행복은 없을 것 같아. 없어요 진짜.